여러분, 스페이스 X라고 들어보셨죠? 스페이스 X의 팔콘이라고 하는 로켓입니다. 우리가 한국도 얼마 전에 누리호라고 하는 것을 발사를 했는데, 누리호는 위성을 저 멀리 700km 상공의 궤도에 올리는 게 우리 누리호의 목표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 X라고 하는 데서도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누리호와 같은 로켓을 발사했는데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니까 우리 누리호의 경우에는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발사체라고 얘기하죠. 이 끝에 있는 부분이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몸체는 버려야 돼요. 쓸 수가 없게 되는데 스페이스 X는 이 발사체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그리고 이 로켓 자체는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와요. 정말 이거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획기적인 기술적 성공 업적입니다.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위성을 돌려보내고 다시 원래 발사했던 장소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밑에 다리가 열리고 착지하죠. 보셨죠? 이거는 정말 우리 정말 인류 역사에 과학 기술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달에 착륙한 것만큼이나 사람이 달에 가서 걸음을 걸었던 것만큼이나 대단한 업적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죠. 지상에 다가왔을 때는 속도를 확 줄이죠.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발판을 펼치고, 지금쯤 발판을 펼치죠? 그런 다음에 착지를 합니다. 그죠? 저게 우리 아파트 한 12층 높이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예요. 그 크기의 물체가 공중에서 자유낙하하다가 다시 속도 자세를 제어해서 자세를 바로잡고 원래 위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엄청난 기술인데, 그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가성 자세히 보시면은 공중에서 내려올 때 얘가 끊임없이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기울어지는 자세를 보정을 해줘야 돼요. 보정한다는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삐딱하게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자마자 넘어지겠죠? 넘어지면은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무수히 이미 폭발을 했어요. 이전에. 그런 실패 속에서 이런 성공적인 착륙이 지금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스크래치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공중으로 쭉 올라갔다가 로켓이 내려올 때 오른쪽으로도 틀어지고 왼쪽으로 틀어지고 막 틀어져요. 기울어진단 말이죠. 시계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세를 보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똑바로 선 상태. 90도라고 각도로 가정합시다. 이게 90도 각도로 정확히 선 상태로 착지를 하게끔.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은 내리자마자 폭발하게끔. 그렇게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사실 스페이스X 개발 과정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시뮬레이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도 없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실제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단계에서 할 것은 이 스페이스X의 가장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주르르르르 나와요. 이 데이터가 기울어진 정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기울어진 정도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게 보이나요? 그런 다음에 내려오는데 지금 기울어졌죠? 기울어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폭발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자, 다시 다 지우고 시작 단계에서 지금 똑바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로켓 보이시죠? 보이는 로켓이 우리가 발사를 합니다. 위로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데이터들이 막 오른쪽 왼쪽으로 데이터가 보이죠? 그런 다음에 착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착지가 상당히 좀잘된것 같아요. 잘 됐는데 지금 각도가 어떤 각도인지 볼까요? 그래서 디렉션 예, 디렉션 눌러보시면은 84.88 얼마였습니다. 출발할 때 각도는 90도였어요. 그죠? 그런데 착지할 때 각도는 84.88이니까 약 5.12 정도의, 5.12 정도의 각도가 기울어졌죠. 이렇게 되면 얘는 폭발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여기 착지하기 전에 속도를 줄였죠.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고 로켓을 점화한 다음에 그죠? 그런 다음에 자세를 보정을 해야 돼요.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90도로 딱 맞춰줘야지 얘가 내릴 때 정확히 자기 자리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뮬레이션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에 성공을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산출하게 되면은 그때 실제 로켓을 제작을 해서 그 로켓을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SpaceX 역시도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실패 끝에 지금같이 아름다운 그죠? 지상에 와서 속도를 줄이고 발판을 펼치고 기울어졌던 모습을 바로 펼쳤죠.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각도 여기서 살짝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웁니다. 바로 세우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웠죠, 방금? 기울어진 부분을 바로 세워서 정확하게 90도 각도로 밑에 착지됐습니다. 물론 지상에 닿을 때는 속도를 엄청 줄였죠. 그죠? 그와 똑같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